뭐 하는 거야? 내가 It's just a trap. 안녕하세요,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우도로 백패킹 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신혼여행 이틀 차입니다. 우도로 가자! 이 모자는 뭐 한라봉이야? 한라봉 모자. 귀엽지? 안녕하세요. 이거 사면 돼요? 네. 와, 엄청 시원해. 1992년 버스 타고 지금 여기 종달리 해관? 하여튼 여기 왔습니다. 그 비양도로 걸어서 들어갈 거예요. 가자! 출발! 가자, 출발! 바다랑 맞아. 하늘이랑 돌이랑 너무 예쁘다. 비양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바로 앞에 편의점하고 가지하고 이렇게 해산물 파는 데가 있어요. 해녀의 집. 비양도에 거의 다 와가요. 누가 우리를 신혼여행 온 부부로 생각하겠어. 약간 지금 꼴이 약간 거짓꼴인데. 다 왔어 진짜. 말이다. 드디어 이제 박쥐를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덥기 때문에 자, 그럼 저희가 박수 짠 치면 이제 텐트가 쳐질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텐트를 다 쳤습니다. 여긴 타프인데? 아, 타프를? 타프와 텐트를 다 쳤어요. 오늘 타프는 꽁타프 가져왔고, 폴대는 헬리녹스 폴대, 그리고 양옆에 등산스틱 세웠어요. 여기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이쪽은 낮춰서 스트링 하나 더 달아놨어요. 여기 그냥 제일 가벼운 장비들로 오늘 다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큐브 테이블, 오늘 베른 트레킹 패드랑 5스타 버너 가지고 왔고, 코펠 알리에서 산 거, 그리고 요거 인디언 행어 가지고 와서 요렇게 컵이랑 뭐 이것저것 걸어놨어요. 이 망치도 새로 샀어요. 이거 백패킹용 망치, 마운틴 세이프티 리서치 MSR. 아, 이게 MSR이야? MSR입니다. 이 텐트는 MSR 짝퉁 NH 뭔가 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딥팩 두 개 다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이 앞에 자리를 다 차지를 하셔가지고 앞에 자리는 못 갔는데, 그래도 바다도 보이고 잔디밭에다가 옆에는 이렇게 뒤에는 잔디, 뒤에도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지금은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단 타프 밑에서 좀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한 5분 걸어 나와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장 받고, 저기 우도 해녀 저기에서 이렇게 또 소라랑 뭐 이런 거 샀습니다. 네, 이런 거 샀어요.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아, 좋다. 짠. 짠. 아. 와. 참 힘든데 재밌는 것 같아. 초장밖에 없어서. 대박. 소라 맛있어.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이거 약간 우리 보통 먹는 멍게랑 다르게 생겼어. 해녀가 잡으신 거니까 자연산 아닐까? 자연산 돌멍게? 아, 그러겠다. 향 대박이야. 현지에서 먹는 그 특유의 약간 엄청 향, 바다향 가득한 그런 맛이 나. 너무 좋다. 좋은 고급 호텔도 좋지만
고급 호텔에서 못 느끼는 행복을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고급 호텔이 좋아. 고급 호텔이 좋지. 근데 내일은 고급 호텔 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신혼여행 내내 캠핑하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걱정하신다고. 내 등짝 걱정하실 거야, 분명히. 제주도 왔으면 이거 먹어야지. 짠. 아, 이제 더 맛있어질 거야. 이거지. 여러분 지금 밖에 풍경 너무 예뻐서 그 먹던 거 중단하고 지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와. 미쳤다 진짜. 카메라가 못 담아. 신혼여행은 무도로. 이런 바다하고 노을하고 볼 수 있는 데는 진짜 드물어. 아 너무 행복해 진짜. 짠. 여기 왜 이제 왔을까?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여기로 운명이었던 거지. 우도는 많이 와봤지만 나는 많이는 안 와봤어. 너는 많이 와봤나 봐.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아, 우도가 처음이에요. 아까 땅콩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래 이 맛이야 했잖아. 그냥 먹어도 맛있어. 미쳤지? 똥가루 왜 가? 똥가루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똥가루 맛있어요. 저도 흑똥가 좋아합니다. 먹었을 때 딱 그 육향? 이런 거 맞아. 엄청 좋고 감칠맛 같은 거 확 올라오고 껍데기 껍데기 식감 아, 역시 우리는 저희가 이래서 결혼 이래서 부부입니다. 삼겹살은 다 치웠는데 그치 살짝 아쉽다. 살짝 아쉽지. 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밥 될 만한 걸 안 먹었어. 아쉬운 대로 밥을 좀 대체할 만한 게 있지. 매운탕. 매운탕이 있네요. 고깃국. 아니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왜냐면 아, 밥 될 만한 걸 못 먹었기 때문에 잠이 안 와. 이 매운탕에 여기 남은 미역하고 소라를 조금 넣어보려고 해요. 어머 고통스러운 시간이야.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 빨리 내라. 우도에 왔으니 우도 땅콩 막걸리를 먹어볼 시간입니다. 땅콩 맛이다. 막걸리는 진짜 맛있는 술이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 3, 1.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건 그냥 와. 육개장. 그냥 육개장. 너무 맛있겠다. 밥 될 만한 게 있어야지. 사실 이것도 밥 될 만한 건 아니야. 지금 면 될 만한 거지. 어. 이런 라면이 어딨어.
정신 나갔다 이거. 난 이거. 미역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 저희 설거지 깨끗하게 물티슈로 했어요. 안녕. 이제 일출은 다 봤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도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리하기 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해가 뜬 다음에 조금 결론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우리 빨리 호텔로 쉬러 가자. 고급 호텔 갑니다 오늘. 모두 비양도에서 잘 놀다 가요. 그럼 안녕. 빨리 버스 타야 돼요. 가자. 가자. 응.